공시제도에서 은근히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구별하는 거. 방문각 클래스.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살짝 비교를 하자면, 자, 표준지 누가 발표합니까? 국장.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어떻게 외워? 시, 군, 구청장이 하는 건 앞에 뭐가 붙어요? 개. 시, 군, 구청장은 개다. 시군구청장 is a dog. 기억하세요? 야, 개가 없어. 개가 없어. 그럼 국장. 공동주택 누가 하게요? 공동주택. 개가 없잖아요. 공동주택도 국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뭐 할 때 쓰느냐? 표준이잖아, 표준. 그러니까 거래지표.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가격지표입니다. 무슨 무슨 지표 하는데 거래지표, 가격 기준 이러면 다 여러분 표준지. 표준지는 보상받을 때 요 수용가격, 보상가격 결정할 때 써요. 그래서 수용 나오면 표준지고, 도시개발법상 표준지를 쓰기 때문에 환지 나와도 표준지. 야, 어렵지 않네. 수용, 환지, 표준지.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표준지는 또 국유지를 취득 처분할 때 표준지를 씁니다. 자, 얘는 취취라고 할게요. 치읓치읓. 취득 처분할 때 표준지인데,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외우자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를 외워놓으면 훨씬 편해. 개별공시지가 정확히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는 과세표준이다. 개별공시지가 발표하는 이유는 세금이에요. 세금. 첫 번째, 과세고요.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는 국유지의 사용료를 구할 때 씁니다. 국유지의 뭐라고요? 사용료. 사용료. 자, 일단 들어보세요.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개발부담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외울 것이냐.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과세표준이다. 줄여서 뭐라고요? 알아, 개세. 그쵸? 아, 개세. 아, 욕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이다. 아, 누구? 아, 개세. 아, 개세. 어, 개세. 두 번째,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는 사용료 기준이잖아요? 사용료.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아, 개세. 아, 개사료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 개사료. 그쵸? 개세, 과세, 그리고 개사료. 그러면 사용료입니다. 로얄 캐닌 아시죠? 유명합니다. 그런데 개세, 개사료가 너무 비싸. 부담스럽죠? 자, 마지막 개부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우자고 말씀드리는 건 개별공시지가 활용 범위는 세 개다. 처음에 뭐? 개세, 그 다음이 개사료, 그 다음이 개부담. 풀릴까? 보시죠, 문제를.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는 것은, 여러분, 개별공시지가 쳐내볼게요. 뭐가 보이세요? 2번에서 세, 개세, 맞죠? 그러니까 얘는 패스. 3번은 종부, 세, 개세, 얘 패스. 4번은 국유지, 사용, 리오, 개사료, 그럼 얘 패스. 자, 마지막 5번에 누구? 개부다. 자, 그러면 얘도 패스. 자, 몇 번 남아요? 1번. 1번이 답이다. 토지가격의 비준표. 비준표는 표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푸시면 되죠. 개세, 개사료, 개부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